오늘은 뭐야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게임을 해볼까요? 라이온킹이고요. 라이온킹 애니메이션 안 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 별거 없습니다. 94년도에 게임이 발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고. 자, 어렸을 때부터 저기 뭐야 이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삼촌 컴퓨터로 많이 즐겼었죠. 자, 1판의 적군들은 카멜레온이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 고슴도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어요. 소리를 풀파워로 모은 다음에 지르면은 애가 뒤집어지거든요. 지금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라이프고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소리 지를 때 쓰는 소리 지르는 거 게이지. 갖고 이렇게 꽉 안 차 있을 때 소리 지르면 얘네들이 안 뒤집어져요. 이렇게 있다가 진짜 오래 걸리네 저거. 빽 하고 지르면은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근데 저거를 좀 더 고급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여기 에너지가 있었어. 오케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리고 저 무당벌레가 이렇게 에너지 네, 맥스치를 올려주는 친구죠. 아주 귀한 겁니다. 절로보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림은 저기 뭐야 중간 만약에 제가 죽었을 때 저기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세이브 포인트고요. 소리 안 지르고 바르면은 아 밟으면은 님이 저기 맨손으로 고슴도치 만지면 아프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벌레가 아마 아 이거구나. 네 이렇게 채우고요. 1판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여기가 비밀 공간인데 그냥 가면 안 가지거든요. 이렇게 굴러서 이쪽이 아니네. 이쪽인가 보다. 오케이. 이렇게 내려가면 라이프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얘를 또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네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방금 먹은 태양은 쓸 일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 라이프가 3개가 있잖아요. 3개를 다 소모하게 되면은 저게 뭐냐 스테이지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새로 이어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라이프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 일명 컨티뉴? 이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판마다는 대부분 보스가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퍼즐이 있거나 1판 같은 경우에는 하이에나들을 무찔러야 합니다. 센지 반자이 애드 중 하나겠죠. 이렇게 헉헉거리고 있을 때 밟아야 돼요. 이렇게 두 번씩 지르게 되면은 저렇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스테이지가 깨져요.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is our kingdom. It's our kingdom. 네. 1판 깨기 참 쉽죠? 자, 버그토스. 가끔 절대 불가능하게 오! 1피! 게이득! 아! 네, 놓치면 끝나요. 아, 나 원래 이거 막 4,50개도 먹은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판입니다. Can't wait to be king! 뜨뜨르르 뜨르르 뜨뜨뜨뜨르르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 이렇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여기 스테이지는 네 이렇게 원숭이들이 저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꼬꼬꼬깍! 꼬꼬꼬깍! 하면서 저기 뭐야 오른쪽으로 애가 방향을 틀죠? 이렇게 되면은 저를 던질 수 있는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질러도 왜 제가 막하냐 얘네들은 질러도 방향을 안 튼 애들이에요. Oh, I just can't wait to be king. 어때요? 이런 게임이에요. 그리고 두 번, 이놈도 방향을 딱 틀어줘야 되겠지? 이러면은 저를 미궁의 세계로 집어 던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타조 스테이지.
제가 이거 버그를 하나 아는데, 타조 머리를 두 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하고 있다가 점프 하기면은, 아, 잠깐만. 아, 야, 나 문을 어, 성공했네. 아, 이거 나중에 타조 머리 두 개 만드는 거 보여줄게요. 아무 짝이 쓸모 없는데. 으차. 이렇게 먹고, 앗! 으아! 큰일 날 뻔. 이렇게 해서 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피를 먹고 왼쪽으로 다시 가야 돼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 어? 한 번에 갔네? 이렇게 가세요. 봐봐. 머리 두 개. 아, 머리 두 개. 아, 실패. 그냥 가. 그리고 얘는 아래로 피하고 점프. 점프. 하하하하.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죽습니다. 아씨, 한 번도 안 죽고 가려고 했는데 개실패. 야, 근데 이거 세이브 기능 좀 알고 싶은데? 퀵 세이브 킹로드 있다. 아싸. F5 F5 F8 게이드. 자, 님들 저는 무적을 얻었어요. 하하하. 좋아서 갑시다. 자, 머리를 일단 두 개로 만들어야지. 1차 머리 두 개 됐다. 봤죠? 봤어요? 그냥 그렇다고. 후후. 난 죽으면 바보다 이제. 후. 점프 아래로 숙이고. 아니, 아니네. 딴딴딴딴딴. 왜? 님들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이게 좀 가까이서 뛰어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봐. 이게 너무 타이밍이 좀 애매했었거든. 오케이. 잘은 모르겠다. 그냥 된 것 같아. 아싸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깨지겠어요. 네, 여기가 약간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자, 세이브 해놓고요. 여기가 좀 많이 왔다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자, 오른쪽 것부터 공략을 해볼까. 끝? 뭔가 이상했는데. 네, 오른쪽은 아니네요. 자, 왼쪽 거를 먼저 가볼까. 아하, 그렇구만. 이 친구를 바꿔놓고 한번 다시 해볼까? 네, 솔직히 이거 막 하는 거예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어떻게든 다 해결은 될 거거든. 그리고 이쪽이 왔을 때 얘를 바꾸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왼쪽으로. 이놈의 새끼. 자, 밑에 통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요. 정말 쉽죠? 그리고 다시. 아, 잠깐만.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안 돼! 얘가 깨지면 안 되는데? 저 뭐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맞나 보네. 그리고 얘를 바꿔야 돼요. 내 기억엔. 아니면 말고. 그리고 방금 먹은 과자를 먹으면은 여기 스테이지를 깨고 티몬이 나와서 하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짜잔. 어이씨. 아마 깨질 것 같은데? 아닌가? 왜 일로 다시 가냐? 아, 뭐 하나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얘였나? 네, 이러다 보면 깨져요. 그냥 몰라요. 이딴 건 공략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 타임이 있는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어, 깼다. 이렇게 하면 깨져요. 허허허허. 자, 이제 티몬의 벌레 먹기.
네,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저. 저 뭐야, 독거미 먹으면은 그냥 끝나, 아, 아니거든? 좋았어. 야, 이거 다 먹어볼까? 되려나? 어, 정신력. 아, 정신력이래. 초집중. 아!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엘리펀트, 뭐라 했냐? 어휴, 씨. 아, 막 밟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하면 무너져요. 그리고 이 아래로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제 기억에, 뭐야. 뭐 있었는데, 저기. 몰라. 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약간 시커멓잖아요, 저거. 얘는 에너지가 절반이 달 겁니다. 저런 식으로. 달았죠? 독거미는 한 방이었던 걸 기억해. 잠깐만. 빨리 밟아. 밟아. 아, 나 진짜 타이밍.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여기서 싸우지 말자. 네, 이게 쉽네요, 그래도. 저 밑에 뼈다기 때문에, 씨.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 먹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자연스러워. 어렸을 때 많이 한 증거입니다. 이 친구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같이 돌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같이 쌓여져 있는 거는 제가 방금 처리했죠. 대굴대굴 굴러서 가야 됩니다.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딴딴. 이 노래가 아마 비프리페어 일 거예요. 스카가 부르는 거. 이렇게 뒤로도 돌아야 돼요. 뒤로 회전. 이 게임은 이게 좀 약간 어려서 일로 가면, 아 잠깐. 비 프리페어. 아이야, 저 이쪽 아닌데. 어, 여기 뭐 여기 있었는데? 어, 누가 없애버렸지? 몰라. 일로 갑시다, 그냥. 부차, 부차, 보잉. 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그래서 님들 빨리 급급한 깬 다음에 님들 재워줘야지. 우후. 큰일 봐. 이게 버전마다 달라가지고, 아, 이건 안 죽는 버전이네요. 버그 걸린 버전은 여기서 무조건 죽게 돼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저 물 올라오는 속도가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이렇게 죽여버리세요. 으차. 그리고 여긴 아니야! 이렇게 자살합니다. 내비둬요. 죽으라고. 히히. 야야야야, 타이밍. 야, 으차. 저 밑에 태양을 먹으러 가시고요. 야야야야. 저거 너무 많이 뽀잉뽀잉 거리면은 찢어집니다. 보세요. 아니었나? 맞네. 뭐 그냥 그렇다고요. 누가 여기서 계속 서서 놀겠냐면은. 저기 뭐 있었는데 예전에. 자, 이렇게 하고. 어이. 그냥 가도록 하시죠. 어어. 그냥 뭐 대충 밟아도 돼요. 한 번, 두 번 하면 지칩니다. 한 마리 더 나올 텐데. 맞지?
두 번씩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헉헉거릴 때 밟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헉헉거리고 있지 않을 때 밟으면은 공격 판정이 없더라고요. 맞고, 예. 이렇게 해서 깨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3판을 깼습니다. 오, 스카. 예전에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트름을 하면은 못 먹겠는 거를 리셋할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기능이지. 야! 뭐 필요 없습니다. 아싸병. 따단단단, 따단단단단단단단. 제가 예전에 뭐냐, 그 최근에, 아이고, 알라딘을 했었잖아요. 이거 두 번만 맞으면 죽는데 이거 기억이 좀 안 난다. 알라딘을 했었을 때도 이런 스테이지가 항상 있어요. 갖고 정면으로 달려온다든가.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야, 슈팅 게임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날아갔었죠. 이 게임 뭐 오른쪽에 있어요. 예, 이쪽이야 항상. 기억이 좀 나네요. 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니, 나 지금 딴 데 쳐다보다가.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마음에는 이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주인공 아빠인 무파사 사자대장이 죽잖아요. 갖고 좀 슬픈 장면이지. 그 센지 반자이 애드 걔네들이, 아 야 이거 걔네들이 뭐야 벌써 깼네. Kill him. Kill him. 뭐 끝이야 대사가? 하하하. 네, 신바의 이그자일이랍니다. 여튼 그랬어요. 이게 스토리 라인 진행이 똑같거든요. 그 아이고 아버지를 죽게 한 누명을 씌웠나? 얘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겨나게 돼요. 갖고 지금 위에서 돌 떨어지고 있는 거는 하이에나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을 피해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프라이드랜드죠 얘네 고양이. 이렇게 죽이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저 돌 맞으면은 한 방에 한 방. 야야 아이다 저놈들. 야 오우씨. 이거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난다. 어. 야. 이럴 수가. 이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두 번째 죽네요. 야, 이거 너무 개소리 아니에요? 처음으로 두 번째 죽었대. 그러면은 이따 또 죽으면은 처음으로 세 번째 죽었습니다. 이 소리 하겠네? 죄송합니다. 언어에 좀 장애가 있나 봐. 아! 아, 야야야, 이거 타이밍, 배드. 아. 야, 이거 잘못 타이밍 잡았다. 이거 죽겠다. 안 돼, 살려줘! 이렇게! 뭐야, 간신히 살았네? 으차. 흐차. 새끼, 죽여버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절반은 지금 왔을 거예요. 좀 있으면은 죽지 말고 가야지. 그러면은 중간 세이브 포인트가 나옵니다. 좀만 더 가면 돼요. 죽기 싫어. 여기 있다. 이제 죽어도 됩니다. 에너지는 많거든. 아 에너지가 아니라 보너스. 아! 근데 죽기 싫어요. 아. 아 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를 안 했네.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안 죽으면 되니까. 다시 갔습니다. 야, 봤냐? 이게 바로 4단 콤보. 야! 아니, 뭐 한 번씩 죽어줘야죠, 뭐. 됐어. 에너지가 꽉 찼습니다. 야, 아, 실패. 아, 세이브 로드 기능 너무 많이 쓰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정말 재밌죠? 네, 늑장 대응하는 센지 반자이 에드. 뭐랬지? You never come back 이랬던 것 같은데? 님들 하쿠나 마타타요. 따다라라. 따다라 따다다. 궁다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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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다닥닥. 저 개구리들은 뭔가 이렇게 입으로 발사를 하거든요. 맞으면은 그냥 다칩니다. 아! 아주 거미 새끼들. 여기 판이 가장 난잡해요. 저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거미 새끼들이랑 알 수 없는 걸 뱉어내는 아야 저 야, 뭐 호랑이가 무슨 개구리한테 맞아 죽어. 아, 나 딸피다. 야, 큰일 났다. 야, 죽겠는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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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죠. 세이브 안 하, 예. 로드 안 하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으로. 감히, 오야, 죽을 뻔 했다. 아, 저 새끼들. 감히. 백수의 왕 사자를 괴롭혀? 넘나 마음이 아픈 것. 저 새끼, 꺼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이거. 알라딘? 페르시아 왕자 때 많이 썼죠? 페르시아 왕자는 원래 솔직히 좀 어렵고. 자. 아, 야, 잠깐만. 아, 라이. 나 같은 사람 실수를 하게 되다니. 오, 자연스러워. 야, 야. 여기 오른쪽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자, 오. 우연히 거미를 죽였어. 승리입니다. 저 위 어떻게 가냐? 저거를 먹어야지 이따가 또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보너스 게임? 이따 오른쪽에서 아 오른쪽 위에서 떨어지는 기능이 있겠죠? 아 여기구나? 아! 큰일 났다. 여기 말고 오른쪽을 레버를 돌리고 있잖아요? 그 오른쪽으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지는 길입니다. 좋았어. 가볼까? 어렸을 때 여기가 진짜 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먹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노마지지 아니겠습니까? 새끼들. 그쵸. 제가 지금 두 번씩 연속으로 밟고 가는 게 가장 빠른 루트인 것 같아요. 흥! 자. 저거는 그냥 무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이렇게 오는 길이 맞네. 으차.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시 가면은 이 스테이지를 깨면은 그걸 미니게임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아 나 쟤 어떻게 내가 안 맞을 수 있나? 오케이. 오 야 봤냐? 역시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이런게. 아 그래 백수의 왕 사자는 거미한테 물려 죽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죠. 아 나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썰렁하잖아. 자 보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 얘네는 잘못 뛰어 들어가면은 이렇게 싸대기를 때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싸대기 안 맞으려면은 높이 점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밟아야 돼요. 타이밍이 약간 엇박자로 해야 되지. 제가 팔을 휘두르고 접는 타이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야. 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겁나 무섭네. 이렇게. 오, 야, 야. 깰 수 있겠나? 그, 뭐, 어떤 대사 말씀하신가요? 어떤 아저씨가, 야. 저.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야 이제 아슬아슬하게 밟았다. 여긴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왼쪽으로 갑니다. 바로. 그리고 얘를 계속 이렇게 추격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밟고 아야
아, 제가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야 했나봐. 잘 봐. 아, 이 새끼야. 마지막. 한 대, 끝! 이렇게 하면은, 이름도 모를 저 친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저 손모양이 되게 귀여웠었는데, 떨어질 때. 좋았어. 아! 날씨. 네, 일부러 먹을 필요 없어갖고 그냥 죽였어요. 네, 님들, 신바의 운명판입니다. 드디어 녀석이 성장을 했어요. 이야. 성장을 했는데 점프력이 그대로구만. 자, 이제 지저대는 것도 참 위험있죠? 그리고, 싸다구가 생겼습니다. 싸다구. 그리고 점프였나? 점프랑 싸다구를 동시에 하면은? 아닌가? 아, 이거다. 휘두르고 점프하면은? 이런 식으로 양싸다구를 날리게 되죠. 또뭐 있나, 기능이? 몰라. 이게 기능 중에 업어치기 기능을 익히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오케이. 이런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덩쿨은 싸대기, 싸대기 두번 때려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짖잖아요? 아유, 짖어야지. 이렇게 되면은 원숭이들이 나의 패기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멋있어. 사자 잡지 않습니까? 안 떨어지네. 야! 아, 진짜. 가오한 타러. 저리 가.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네,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요. 네, 별 의미도 없는 전투를 하게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저, 늙은 비비 이름이 뭐였죠? 아, 야. 보이지도 않는 거 맞고 아파해. 아싸, 에너지. 저돌 같은 거한 방에 죽어버리니까 조심해서 가야 돼요. 앞서 가려고 하다가는 지옥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자식들. 아! 저 밑에 아, 야. 오케이. 야, 저못 먹나? 안 먹어요. 필요 없어. 나한테는 무적의 세이브로드가 있거든. 야. 저기야, 다른 비밀이 있었나? 야, 나 지금 뭐 테스트 해보려고 했어. 사실 에너지 먹고 합시다. 얼레리 꼴레리, 이거 업어치는 기능이 확실히 키가 없는 거지? 어떻게 하던?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업어치는 기능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닌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까 업어쳤잖아요, 제가. 쥐를 잡아야 되나? 아닌데? 아니, 몰라, 그냥. 그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싸리기. 뭐하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지루해라. 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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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 그냥 빨지만 않으면 돼요.
아, 나 쟤 은근히 짜면 해. 이놈의 새끼. 감히 형한테 쐐길 던져? 이렇게 쳐야지. 뭐야? 오케이. 야, 그 좀 스쳤다고 그 엄청 검살 부리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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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살려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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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을래? 야, 설마 저거 맞고. 롤 멋있어. 자, 후닥후닥후닥. 원숭이 새끼, 원숭이 새끼. 그래요, 이렇게 가고 아야. 저 어떻게 하더라. 위로 올라가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런 거 가는 거 있네. 싸대기 왕자. 야, 저 맞을 뻔이다. 네, 또 의미 없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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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좋았어. 여기는 스테이지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그냥 성장한 신발을 그냥 구경하라는 스테이지 같아요. 무난하게 지나가면 돼요. You must take your place in the circle of life. Circle of your life. 뭐라 너? 어? 네, 실수를 비장한 미스테이크 어택. 야야. 쟤 그냥 생각 못 가나? 가지네요. 야, 저기 뭐야, 디즈니 게임은 저기 뭐야, 박쥐한테 너무 화려한 스탯을 준 것 같아요. 야, 뭐 저기 알라딘 때부터 짜증났었는데. 야! 헤헤. 너무 게임을 급하게 한다. 그냥 여유있게 좀 합시다 우리. 야, 쟤 너무 센 거 아니야? 야,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네요. 위에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죽겠네요. 그냥 대충 합시다. 나 왜 죽었어? 나 실수로 죽였어. 너 어떻게 쓴 거지? 이 느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야, 뒤에 박쥐. 야야야, 박쥐. 이거 괜히 게임을 급하게 하니까. 야, 마장 뜨자. 들어와, 들어와. 무적 싸대기 판정. 오케이. 야, 점프랑 헷갈렸어. 야, 전설의 박쥐.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갑시다. 쟤들 미워 죽겠어. 아, 진짜 박쥐만 보면은 혈압이 올라요. 저 더러운 배트맨. 그차. 자, 차분히 갑시다. 아, 저 멍청해가지고 내가 갔다. 야? 야, 맞기 싫단 말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테이지에요. 당연. 야. 야. 안 돼. 나 한 대 맞으면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에너지 좀 주세요. 쟤 못 올라올 것 같아. 오케이.
박쥐, 박쥐. 박쥐,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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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박쥐. 박쥐, 개새끼. 제일 무서워. 얘는 이렇게 싸대기를. 와, 쟤, 아, 나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아, 나. 여기는, 여기를 종류석을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거시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든가 둘 중 하나가 저런 식으로 보너스가 있거든. 맞아, 내 기억이 맞습니다. 아우, 그래. 굳이 오른쪽으로 고집부려서 가야 될까요? 그러고 싶다. 몰라. 자, 마킹을 하고. 여기 또 있네요. 아, 또 저 새끼들. 박쥐 제일 무서워. 야. 역시 오렌지 주스가 제일 무섭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1초 만에 사라지는 거야. 아스타라 비스타. 으차. 아, 쟤. 그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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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자, 의미 없는 걸 먹도록 하고요. 박쥐 새끼. 들어와. 오케이. 갑자기 수월해졌네요. 역시 게임은 차분히 해야 돼. 한 번에 갑시다. 아! 야, 근데 이거 죽는 거 너무 험한 거 아니냐? 무슨 정렬적으로 죽어? 부에! 그렇다고요. 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걸 어떻게 애들이 하냐? 오,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씨, 기습 공격. 야야야. 자꾸 싸대기. 이러시면 돼요. 여유 있게 합시다, 게임을. 흐흐흐. 저 밑에 뭐 있더라? 오. 이럴 수가. 지형 확인 안 했네요. 여기였어. 아, 졸로 올라가야 돼? 자유낙하? 좋다. 9.8m/s 제곱으로 녀석이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오렌지 풀장으로. 여기까지 오면요. 그냥. 야, 잠깐. 기억났어. 어, 아닌데? 다른 분화구에 서 있으면 안 맞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에요. 먼저 터지기 전에 약간 도움 닫기를 할 때, 그때 자기한테 온다 싶으면 찢겨. 이런 식으로. 네, 이러고 있으면 그냥 깨집니다.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거 몰랐을 때 여기서 접었거든요, 게임을. 하다 보면은 하늘에서 종류석이 떨어져가지고 저 마개를 하나씩 막습니다. 분화구를.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언제 막냐? 으흠. 야야야야! 네, 지저대다가 죽을 뻔했어. 스승민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쉽죠? 거의 다 깼네요. 후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테이지가 끝났습니다. 자, 심바스 리턴. 황폐해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무파사의 뭐냐, 신호? 가호? 뭐죠? 뭐 여튼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로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이게 퍼즐 스테이지 식으로 돼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갖고 어, 야, 저거 어떻게 죽이냐. 싸대기. 싸대기. 싸대기.
꼭 저기서 있냐. 아! 죽었어, 씨. 그리고, 하필. 쟤네들을 다 죽여야지 일로 다시 나갈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퍼즐이 다 풀어나가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모든 악당들을 다 무찔러야 됩니다. 야야 싸대기 감히 사자한테 개겨? 어우야 미안하다 내가. 좋았어. 타격감은 없었지만 죽여버리세요. 아싸. 여긴 어떻게 가지? 아야 이렇게 죽임이시. 야 이거 밟은 다음에 죽이는 게 정말 편하네요. 빨리 없애버릴 수 있어. 일로 못 가니까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갑시다. 좋았어. 야 이 기술로 죽이니까 정말. 야 꼈어. 야 때릴 때마다 쿵쿵쿵 소리나. 약간 느낌이 얘 생긴 게 약간 리암 니슨 닮았어요 보니까. 되게 세게 생겼고. 좋았어. 밟은 다음에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한 방이죠. 키키키키. 밟어. 이렇게. 야 이거 이해하고 나니까 게임이 쉬워지는데? 후. 야. 아, 마이 실수. 타이밍이 이렇게지. 그렇지. 어때요? 쉽죠? 여기가 아래쪽에 악당들이 있던가? 아이 참. 이렇게 한 방에 죽이고. 쟤는 뭐하는 거? 왜 헤비메탈하는 건가? 헉헉헉헉헉헉헉 싸대기를 맞아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아! 좋았어. 이렇게 일로 가던가? 저 어떻게 죽이냐? 좋았어. 싸대기 하고 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우 야. 오케이. 뭐 잘 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정신은 좀 없네요. 자꾸 들락날락 하니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강렬한 전사. 아, 지형 선택이 너무 안 좋네요. 세상에나 개무서워. 하이에나 형.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망갈 수 있나? 여기서 때립시다. 야! 이런 식이지. 오, 야, 이거 뭐야. 야, 나 뭐 잘못 눌렀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지금. 오, 돌아왔어. 시꺼맸네. 위로. 여기 어디 많이 본 곳인데? 거의 다 깬 것 같은데요? 아니네, 또 있네. 이렇게. 뭐야, 뭐 교통사고 났어? 이놈 새끼들. 감히 엉아를 괴롭히다니. 야. 잘못 눌렀다. 야, 저거 다 죽어야지 나갈 수 있을 텐데. 야, 이거 게임 망했다. 이거 대박 사건. 지금 배수진이야, 배수진. 더 이상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새끼. 싸. 교통사고. 뺑소니범 나온다.
오케이. 한 놈 남았습니다. 어? 야, 잠깐, 잠깐. 소리, 소리. 오우. 밟어. 이렇게 죽입시다.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무슨 타임 리프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시간은 소중한 거니까. 아! 이렇게. 그렇지, 엣지 오브 툼으로 그겁니다, 바로. 나 이거 게임을 잘못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러니까, 나 지금 게임을 잘못 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거 새로 들어오면은 다시 살아나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하이에나의 씨를 말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야, 쟤 어떻게 죽이냐? 일단 지져. 그 다음에 의식불명 빠뜨린 다음에 싸대기를 그냥 이렇게 죽여버린 거죠. 뭐, 여기는 처음 오는 건가? 여기 뭐 한대야, 여기? 야, 뭐 에너지 늘어났어. 대박 사건. 후후, 신난다. 이렇게 하고. 잠, 풀 피면 뭐해? 쟤네랑 또 싸워야 돼? 나가고 싶다! 역시, 한번 들어오면은 다 죽이고 가야 되나봐요. 미치겠어. 아! 안 가죠. 쟤 죽여야 돼. 나 미치겠네. 몇 대야? 나갑시다. 안 간 데가 어딨지? 다 갔나? 저 위에 동굴들은 갈 수가 없게 돼 있어. 이건 처음 게임 스타트인데. 고민이 되는군요.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여기 갔고. 안 갔나? 몰라요. 그냥 다 두드려 봅시다. 아, 아이 참. 우연히 때렸다. 그런가 봐요, 계속. 너무 게임을 무아지경으로 해버려가지고. 위로 올라, 안 갔던 것 같은데. 야, 또 딸피다. 이러면 안 되지. 야. 잘못 내려왔다. 이게 아니지. 졌어. 나 엎어 보고 싶은데. 아까 여기 갔으니까 이번엔 여기. 왠지 깨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야, 여기 스테이지 어렵다, 은근히. 어우, 야. 다 죽여야 돼? 왠지 여기가 막판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야, 얘네를 뒤로 오는구나. 잠깐만. 작전을 다시. 왠지 여기만 지나면 깰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뭐요? 새로운 데 맞죠? 오케이. 아, 많기도 해라.
오케이. 야, 깨고 있는 거 맞나? 세상에. 야, 얘네들 협력 짠다. 야,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잡어? 근데 여기 깨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졌어. 남자라면 등을 어? 더 털리는데? 야, 이거 조망고 없나? 일단 이렇게 해서 죽이고 얘네들 이렇게 맞다이 치는 게 이렇게 깼다. 엥? 큰일 났다. 세이브 잘못했다. 아, 왜 끝이 안 나? 나 엄마 보고 싶은. 어어. 어? 여기 좀 오. 이게 아닌데? 그래, 여기지, 여기. 오케이. 자. 야, 나, 잠깐. 그 구멍이 아니었나봐요. 이거, 제 생각인데, 이 가운데 구멍일 것 같아요. 일단. 세상에. 어, 교통사고 났어, 어떡해. 님들, 큰일 났습니다. 야! 신난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빨리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뭐. 야, 이거 세이브 포인트도 없었어. 자, 끝으로 가서. 자, 겸허한 마음으로 깔끔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전혀 겸허하지 못했네. 나 저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싸대기 때릴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건방진 놈, 감히 사자한테 시비를 걸어? 오케이. 깔끔해. 고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위요. 세 마리였죠? 죽인 다음에 가운데 열로 가면 될 것, 될 것 같아요. 야, 키가 안 먹혀, 갑자기. 세상에. 이건 아닌데. 괜찮아요. 저기 에너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마다이 쳐도 됩니다. 들어와. 이럴 줄 알았지. 자, 가운데. 뭐야? 가운데는 아닌데? 여기는, 여긴가 보다. 이거 처음 본데, 내가. 제발, 집에 좀 가고 싶다. 진짜 엄마 보러 가기 힘드네요. 어, 여기 처음 온 곳 같은데? 저 어떻게. 오, 쟤 미쳤어. 어떡해.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좋았어. 일로와. 들어와. 감히, 뭐? 이놈 새끼. 일로와. 자,
제발. 이지선답니다. 어디부터 갈까? 여기부터. 땡인가? 여기 처음 오는 곳인가? 여기 처음인 것 같아.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저장부터 해야지, 진짜.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여기야. 깬 것 같아요. 자, 등지고. 나 저. 봐봐, 네 마리나 있잖아. 깼어, 깼어.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들어와. 너 점프할 거지? 점프해도 못 잡네. 야, 진짜 재미없었어. 자, 프라이드록입니다. 뭐야, 싸워야 돼? 야, 쟤 카드 돌린다. 멋있다. 야야, 엉덩이. 이게 무슨 싸움인지 모르겠네요. 개싸움입니다. 여기서는 업어치기 안 먹혀요. 저기 프라이드록 저기 옥상 끝까지 올라가야지 먹힙니다. 에너지 먹다가 내가 죽겠네. 밑에서 불길이 올라오기 때문에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내려가면 빨리 빨리. 야, 죽진 않네? 그냥 차분히 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나 타임 어택인 줄 알았어. 네, 이럴 줄 알았는데. 뭐야, 왜 지금 불 안 붙어? 아이씨. 으차. 아, 이거 약간 좀 솔직히 저거 아까 양 싸다고 날릴 때 어느 정도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효과음. 야,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싸대기가 에너지 많이 빨아먹나봐요. 의외로 보스는 쉬운 느낌인데. 저 위에 뭐 있나? 야, 아팠냐? 자식. 살려주나. 오, 다 제꼈습니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야, 너무 야갔다. 이렇게 가고. 좋았어, 끝판이 멀지 않았어. 야,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싸대기를 그냥. 야, 내가 엎은 줄 알았네. 야,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대. 으드드드. 내겐 그런 역사는 없다. 내 아버지의 원수. 예, 이놈식. 이놈식. 내 지금 얘가 헉헉거리죠? 그게 얘를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거든요? 해서 이렇게. 잠깐만, 위치 좀 바꾸자. 야, 형, 아, 삼촌을 죽입시다. 삼촌은 나의 적. 아, 근데 삼촌인데 좀 봐주지. 아, 저쪽으로 던질까요 우리? 뭐야, 문워크야? 여기서 던져야지. 당신의 이로간 10년 동안 때려도 얘가 죽지 않은 거다에 내 손모가지 걸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야, 야, 쟤 아프다. 야, 쟤 아픈가 봐. 야, 삼촌 불쌍해. 어떡해.
삼촌, 엎어줄까요? 어떻게 하더라? 뭐야? 정확하게 제가 아 이건데 저거 방금 쓴 기술을 저 벼락인 끝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상하네. 아, 정확히 키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 우연히 나가 막. 무슨 뭐 아도겐을 써야 되나? 아도겐? 안 되는데. 일로 와 삼촌. 삼촌 일로 와. 삼촌 뭐해? 뭐 하냐 쟤? 아 불쌍하다. 일로 와 삼촌. 정신 차리고. 일로 와.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오시라고. 들어와. 아이. 이거 너무 페륜 게임 같아. 이거 어떡하냐? 반항조차 못하시는데. 연륜도 있으시고. 아 그래도 아빠 동생인데 어떡하냐. 안쓰럽다. 여기서 죽기를 희망하나 봅니다. 야 아니 저거 뭐 어떻게 죽이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다시. 아니 거기 아니야. 아 이건 아니고. 다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잠깐 키를 약간 안 것 같아. 오케이 이런 식이거든요. 삼촌을 죽이기 위한 처절한 싸움. 좀 불쌍한 삼촌. 야 니도 처자식이 다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만 죽어주세요. 아 이 파리 목숨이 진짜. 야 이 새끼가 꼭 가만히 있으라고. 어떡하지? 네, 일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죽입시다. 삼촌 컴온. 오라고 이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오시라고요. 삼촌. 오시라고. 어? 야. 야. 아, 불쌍해 죽겠어. 잠깐,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반항을 하네. 하고 아 여기서 애초에 못 죽이게 돼 있나 봐요. 여기서 떨어뜨려야 되나 봐. 일로 오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내가 이쪽에 가서 때리면서 밀면 되나?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서 못 죽인다는 거. 알라. 아 그만 좀 뒤로 가. 우리 삼촌. 아니 이 새끼가. 됐다. 삼촌 미안. 님들 이렇게 깨지면 됩니다. 정말 어렵죠? 세상에. 아이고 진짜 눈물 없이 보기 힘든 게임이에요. 너무 저기 뭐냐 전의 상실을 한 삼촌한텐 자비란 줄 수 없는 이 스토리라인에 참 아휴 참 매정한 게임이네요. 자 우리는 아 한 40분이면 끝판 깰 줄 알았거든. 근데 1시간 동안 해버렸네. 그래도 예전보다 저기 뭐냐 BGM도 나오고 해서 좀 보는데 피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졌어. 야 이거 너무 혼자 독고다이 아니야? 그 뭐냐 그 여자친구랑 저기 그 원숭이 비비 원숭이랑 팀원 품바 다 어디 갔어? 참 씁쓸하네요. 프라이드 랜드의 평화는 찾아왔지만 사자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배드엔딩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혈족인 아 엄마 왕비는 살아있나? 네 이렇게 Everything the light touches. is our kingdom. 뭘 안겨? Everything. 뭐 everything. is 뭐 어찌고 저찌고.
웨스트우드 스튜디오스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 루이스 캐슬린.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네, 뭐 저기 이렇게 끝나네요 게임이.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징그럽게 게임을 했구만. 하하이 참. 이것도 저기 일단은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도록 할게요. 아 진짜 오랜만에 클리어를 했네. 뭐 퓨파 월볼? 저 핸드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심님 저기 별풍선을 주시면 어떡해요. 세상에 님 천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저 패드 없는데. 저 네오라이프님 제가 예전에 키 세팅을 하다가 쳐 때려쳐가지고 아유 쿠폰을 얻은 10개. 아 그거 뭐 저기 좋은데 쓰시지 저같은 쓰레기한테 주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딴걸 확 뭐야 거부 기능은 없으니 히히. 그거 알아요? 첫번째로 팬클럽이 되셨대요. 아 풍선을 주면은 팬클럽이 된거구나. 처음 받아봐서 몰랐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구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